오늘은 제가 거의 1년 넘게 메인 의자로 사용했던 에르고 휴먼 V2 모델의 후속 모델 에르고 휴먼 H2 컴포트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번 의자는 기존 의자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한 기능까지 들어간 의자이면서 이번에 35%나 크게 할인이 들어가다 보니 가격까지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괜찮다 생각하시면 꼭 할인 기간 내에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앉아볼 수 있으니 매장에 직접 가서 앉아봐도 되고요. 일단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워낙 많아서 제품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과 특징을 먼저 얘기하고 기본적인 착좌감, 전작보다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 부분까지 얘기할게요. 불편했던 부분은 중간중간 설명을 하면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컬러는 블랙과 그레이 두 가지 컬러가 존재하고 저는 그레이 에디션입니다. 그리고 메쉬 소재 컬러랑 좌판, 등받이 프레임 컬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오발과 메인 골격 프레임은 폴리시드 베이스가 적용된 알루미늄 베이스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소재가 호불호가 조금 있는 편이지만 내구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폴리시드가 적용이 돼서 완전 반짝거리는 느낌은 아니라 충분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명품 브랜드에서도 이 소재가 적용된 모델은 훨씬 비싸게 판매되고 있고요. 기본 스펙도 확인을 해보면 바퀴는 65mm 우레탄 캐스터, 클래스 4 핀타입 실린더가 적용이 되었고 메쉬는 매트릭스사의 퀀턴 4.0 메쉬, 적정 하중은 105kg, 최대 하중은 110kg입니다. 조립이 따로 필요 없는 완성된 상태로 이렇게 배송이 되어 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었고요. 내부 포장 진짜 엄청 꼼꼼하게 되어 있어서 파손 걱정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이나 사용 방법도 볼까요? 일단 여기 이 부분을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높이 조절이 가능했고 위치도 딱 편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 내린 상태에서도 충분히 발바닥이 땅에 닿아서 키가 작으신 분들도 충분히 커버될 것 같았고요. 좌판 깊이 조절도 이 레버를 앞쪽으로 움직이면 3에서 5cm까지 총 5단계로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좌판 깊이 조절이 생각보다 불편하게 되어있는 의자가 꽤 많은데 적당한 마찰과 엉덩이는 살짝만 들어도 안으로 들어가는 텐션이 적용돼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힘으로도 조절할 수 있었고 원하는 위치에서 이 레버를 가운데로 이동시켜주면 그 위치에 고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틸팅 조절이 꽤나 인상적이었는데 일단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틸팅 각도로 저장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 레버를 뒤로 이동시켜주면 이렇게 틸팅 각도가 고정이 아닌 움직이게 되는데 원하는 틸팅 각도가 되었을 때 레버를 중앙으로 이동시켜 그 뒤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각도를 제한시킬 수 있었습니다. 즉 설정한 위치까지만 틸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보시면 제가 살짝만 젖힌 상태에서 이 각도를 저장시켰더니 딱 여기까지만 움직이죠. 더 많이 젖힌 상태에서 저장시키면 여기까지 움직이게 되고요. 참고로 이 각도 제한은 최대 185도까지 총 9단계로 가능합니다. 여기에 당연히 틸팅 각도 고정까지 가능했는데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좌측을 보면 두 개의 레버가 또 보이죠. 여기서 더 안쪽에 있는 레버를 내리면 내가 원하는 각도에서 틸팅 각도를 고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고정을 해제하려면 다시 레버를 올리고 살짝 뒤로 움직이면 딸깍 소리가 나는데 이때 힘을 빼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만약 90도로 세워서 사용하고 싶을 때는 90도 상태에서 그냥 이 레버만 내리면 됩니다. 이것도 최대 138도로 조절이 가능했고 총 4단계로 가능했고요. 틸팅 각도 제한이랑 틸팅 각도 고정 이거 두 개 다 지원하는 의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중할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포워드 틸팅까지 탑재되었습니다. 이것도 좌판 좌측에 있는 레버 중 앞쪽 레버를 내리고 의자를 살짝 뒤로 밀고 다시 앞으로 오면 90도 각도에서 더 앞으로 꺾인 각도가 됩니다. 원래대로 하고 싶을 때는 레버를 올리고 다시 뒤로 밀면 되고요. 만약 포워드 틸팅을 한 상태에서 딱 고정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그 틸팅 각도 고정 레버까지 내려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 거죠. 이건 집중하면서 무언가를 할 때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 이미 사용해보신 분들은 이 기능이 좋다는 건 아실 겁니다. 추가로 틸팅 강도까지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원래 이 강도 조절이 보통 좌판 아래쪽에 있는데 이건 좌판 우측 레버가 따로 존재하고 앉은 상태에서 팔만 살짝 아래로 내려 돌리면서 강도 조절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시계 방향이 강하게, 반시계 방향이 약하게입니다. 저는 중간중간 자주 쉬기 때문에 약하게 설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럼버 서포트. 제가 다양한 럼버 서포트를 꽤 경험을 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만족도가 높은 건 이렇게 아예 분리된 구조의 럼버 서포트입니다. 저는 요추 지지대가 특정 부위만 받쳐주는 것보다 이렇게 아예 전체적으로 감싸면서 적당한 텐션까지 적용된 게 확실히 편했어요. 특히 이 텐션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작에서는 없었던 텐션 강도까지 조절을 할 수 있다 보니 훨씬 내 몸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허리를 딱 가져다 대면 이 럼버 서포트 움직이는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이 정도로 유연하게 움직이는 럼버 서포트 흔하지 않아요. 제가 부모님 지인 다 체험시켜봤지만
다들 이 럼버 서포트가 진짜 편하다고 합니다. 강도는 왼쪽으로 회전하면 강하게,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약하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 바로 백레스트 높이 조절인데, 이건 제가 전작에서도 너무 만족했던 부분이고, 보통 이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의자가 거의 없습니다. 기능 자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 내 몸에 딱 맞게 사용할 수 있었고, 키가 다른 사람이 앉았을 때도 그 사람 신체에 맞게 좀 더 맞춰줄 수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여러 명이 사용하는 경우 꽤 유용한 기능인 거죠. 이것도 6단계로 조절이 가능했고, 그냥 위로 들어올리면 딸깍 소리와 함께 단계별로 고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내릴 때는 끝까지 무조건 다 올려야 맨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이라 이건 살짝 불편하긴 했고, 팔을 뒤로 크게 움직여서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등받이 가로 길이가 꽤 길어서 간섭이 있으니 이건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옷걸이도 추가가 되었던데, 백레스트 후면에는 옷걸이를 올려서 옷을 걸 수도 있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쪽 버튼을 눌러서 다시 넣으면 되고요. 헤드레스트도 높이 조절, 각도 조절까지 다 가능했고, 헤드레스트는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것과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딱 하나 다른 점이, 움직일 때 원래 딸깍 소리가 이렇게 났는데 이제는 아예 소리가 안 납니다. 훨씬 조용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암레스트, 즉 팔걸이는 높이 조절, 각도 조절, 앞뒤 조절, 폭 조절까지 다 가능했고요. 쿠션감도 지금 들어가는 깊이 보이죠? 엄청 푹신푹신합니다. 딱딱한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높이 조절도 보시면 마치 마우스 휠처럼 엄청 세밀하게 스냅이 걸리면서 조절이 되고, 딱히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그냥 단계별로 바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이면서 제가 다른 의자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팔걸이 전방 틸트업 조절, 이게 진짜 엄청 신기했어요. 각도도 이렇게 단계별로 세밀하게 움직였고, 양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패드를 사용할 때 팔을 훨씬 안정적으로 받쳐줍니다. 내릴 때는 끝까지 각도를 다 올리면 이렇게 내려가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접히는 부분도 잘 접어지도록, 주름이 덜 가도록 별도 처리를 따로 해서 나름 신경도 많이 썼습니다. 내구성 부분은 더 오래 사용을 해봐야겠지만 아마 장시간 계속 접힌 상태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각도 조절이 바깥쪽으로는 아주 살짝만 가능했었고, 높이 조절이 너무 세밀하게 조절이 되다 보니 정확히 내가 몇 단계로 올렸는지 알기 어려웠어요. 그렇다 보니 양쪽을 완전 동일한 높이로 세팅하는 게 살짝 어려운 느낌? 너무 세밀한 조절이 장점이자 단점이 된 거죠. 그리고 내릴 때는 일단 최대로 높게 올려야 내려가는 방식이라 이미 올린 상태에서 조금만 내리고 싶다, 그런 게 안 됩니다. 이것도 버튼 없이 올리는 방식으로 생긴 장단점이겠네요. 팔걸이 유격은 전작보다 확실히 엄청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그레스트를 보면, 이건 누워서 쉴 때 사용하는 발 거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책상 아래에 놓고 사용하는 발 받침대랑 비슷한 용도지만, 이건 순수하게 쉴 때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발을 쭉 펴서 올려놓는 용도입니다. 정자세에서 발을 안정적으로 올려놓고 사용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레그레스트 사용 방법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접힌 상태지만 양쪽에 있는 이 레버를 돌려서 잠금을 풀고 접혀있는 구조를 풀면서 펼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단계별로 원하는 각도에서 고정이 가능했고요. 다시 접을 때는 레버를 다시 돌려주고 살짝 위로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다시 접어주면 됩니다. 참고로 접을 때 꼭 여기 딸깍 소리가 나야 고정이 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쉴 때 자주 사용을 해봤는데 상당히 편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발 받침대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일단 책상 아래에 걸리적거리는 발 받침대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보통 발 받침대는 쉴 때 사용하는 높이에서 각도 조절이 불가능한데, 이건 세밀하게 원하는 각도로 조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의자를 좌우로 회전하면서 그대로 발을 거치할 수 있다. 물론 접고 펼치는 게 사실 조금 귀찮긴 하지만, 펼치거나 접는 것 자체가 대략 3초면 가능해서 저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에르고 휴먼 V2 모델이랑 비교를 했을 때 옷걸이, 팔걸이 유격이나 움직임 개선, 럼버 서포트 조작 개선, 기능 업그레이드, 포워드 틸팅과 틸팅 각도 제한 기능 추가, 레그레스트 추가, 메쉬 소재도 전작보다 훨씬 더 쫀득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텐션이 훨씬 부드럽더라고요. 메쉬 소재지만 미끄럽지 않게 마찰력도 적당히 있었고요. 전체적인 착자감도 제가 전작을 오래 안 잡아서 느끼는 거지만 확실히 럼버 소프트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졌고, 앉았을 때 느낌이 조금 달라져서 자판을 옆에서 보니까 이 곡률도 미세하게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차이가 조금 있죠. 전작은 자판 앞쪽 곡률이 조금 있어서
등을 완전 바짝 붙이고 앉지 않으면 약간 앞으로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느낌마저 사라졌어요. 등을 완전히 붙이지 않아도 엉덩이 쪽 느낌이 훨씬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체감 차이가 충분히 느껴질 정도로 더 편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무용 의자 중에서는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 같고요. 정리해보면 제가 소개한 모델은 에르고 휴먼 H2 컴포트 모델인데 이게 올 그레이 에디션 기준 약 100만원입니다. 블랙보다 그레이가 약 만원 더 비쌌고 컴포트 모델보다 약 10만원 정도 더 저렴한 센트럴 모델도 있었습니다. 이건 올 그레이 에디션이 약 5만원 더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센트럴은 레그레스트가 빠지고 몇 가지 기능이 빠진 모델이라 제가 그건 사용을 못해봐서 디테일한 차이점은 알기 어려웠지만 다행히 상세 페이지에 차이점을 꽤 자세히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차이점을 쭉 보니까 빠진 기능들이 꽤 많다고 생각이 돼서 이왕이면 저는 그냥 컴포트 모델을 추천하고 싶어요. 제 기준에서는 차이점을 봤을 때 솔직히 10만원 더 투자할 만합니다. AS도 정품 등록 시 12년이라 정말 긴 편이고 오프라인 체험 매장도 있다고 하니 고가 제품인 만큼 되도록 직접 방문할 수 있다면 앉아보고 구매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